네, 투자 아이디어 서바이벌. 여러분, 야, 이런 ETF 왜 없나 이런 생각 아마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그 ETF를 만들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저 재밌게 하더라고. 경연대회처럼. 네. 미스트롯.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자신의 ETF를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아마 심사위원회 우리 김프로님이 계실 겁니다. 김프로님이 아, 박수 이렇게 딱 나오면 바로 이제 그분이 5천만 원 또 상금도 타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천. 네, 실제로 그 ETF가 출시 될 때. 5천 타서 그걸로 주식하면 그건 복돈이 돼서 5억 될 것 같은데. 네, 케이비스타. 지금 저희 영상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실제 한번 꿈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림스 컴 트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우리 시장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넷플릭스가 뭐 폭락을 했다면서요? 네? 넷플릭스가 장래 시장에서는 3% 상승했고요. 네. 지금 제가 방금 봤는데 시간에서 25%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넷플릭스 조짐이 안 좋다 그랬잖아. 인터페이스 아, 감이, 너무 안 좋아. 감이 좋으셔. 안 좋다 그랬잖아. 와, 20몇 퍼센트가 조짐이. 뭐 가입자가 뭐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어. 줄었대요. 신규 구독자가 줄은 거죠. 네. 전체에서 줄은 절대 수치가 줄은 게 아니고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답니다. 하여튼 등등해서 네네. 뭐 지난 밤새 있었던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죠. 정리해보죠. 예. 최근 들어서 가장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15% 상승해서 13,619포인트고요. 다우 1.4%, S&P 500 1.6%입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유가는 좀 내렸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1에 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239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4%, 2년 만기가 2.59%, 뭐 3%에 바짝 지금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시장이 상승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시장이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주요 기술주와 전기차, 항공주가 강세를 견인했는데요. 항공주들이 상승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제 해제됐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마스크 해제 요 얘기가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들은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것보다도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미국의 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뭐 3.5, 3.7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두 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기준금리의 기준을 한 2.25에서 2.5% 정도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약간 완화단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시작을 했는데 장중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모닝스타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말로는 그냥 새벽별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새벽별. 예, 음봉을 주고 도지형 만들고 다시 양봉을 만들었을 때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봉을 만들었는데 일단 지금 뭐 넷플릭스가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빅테크에 관련된 종목들 좀 약세를 보여서 이게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뭐 좀 두고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제가 하면서 이번 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양. 좀 나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가장 화두인데요. 오늘 한 2에서 3% 정도 빅테크들이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다른 빅테크들은 한 1% 이내에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는 지금 시간에서 약 2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독자 감소를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넷플릭스의 최고가가 얼마였냐면요, $700였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거래 되는 게 270달러입니다. 270달러? 네. 60% 빠졌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 이제 빅테크의 성장주들이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빅테크의 커뮤니케이션테스크도 들어가 있고 다 IT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의 넷플릭스의 이런 하락을 보면서 야, 이거 시작이냐? 아니면은 700달러에서 27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 속에 있으니 뭔가 저점 부근에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몸의 변곡점이냐 이런 의견들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점차로 그렇죠. 애플, 디즈니 네. 뭐 이 넷플릭스가 보니까
가입자 자체가 줄었답니다. 가입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네. 가입자가 순감. 예. 네. 네. 그래서 20만 명 정도가 줄었고 특히 네. 이제 북미 시장에서 유료 사용자 60만 명이 사라졌고. 예. 네. 저게 저 또 옮겨 탄 거지. 옮겨 탄 거죠. 예. 네? 네. 네. 러시아도 네. 러시아 상황도 좀 네. 철수가 영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파친코로 네. 옮겨 탄 거야. 애플 TV. 파친코. 아, 파친코. 나는 지금 해지는 안 했거든. 해지는 안 했는데 애플과 네. 지금 동시 결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사실 무료 두 달 정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시간 지나면 두 군데서 돈 빼갈 네, 거 아니야.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에 아,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 좀 어렵죠. 아, 그래 제가 네.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빨리 그 해지 앱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독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관리해서 해지만 할 수 있어도 좀 이게 괜찮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해지 앱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경제 들어가 있는 걸 해지하는 방법. 네. 뭐 저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가격 지난번에 뭐 올렸죠. 어디로 돈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올렸는데 이제 네. 해지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쿠팡도 올렸습니다. 쿠팡도 올렸죠, 그죠? 네, 네. 오늘 올렸습니다. 다 뜯어가 다. 대단 내 돈 다 뜯어가. 내 통장 맨날 빠져나가. 뭐 통신비 이런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고. 통신비에서도 그 참 부가 서비스 이런 게 은근히 나도 모르게 네. 엄청 빠져나갑니다. 이것만 아껴도 우리가 주식 하루에 두 주씩 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맞나 봤습니다. 인생이 징징이네. 아니, 주식 물려서 징징. 네. 하여튼 해지 빨리 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아, 뭐 굉장히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영리한 당신 왜 부자가 못 될까? 아, 네. 왜 큰 돈을 못 벌까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지금 정포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돈이 세면 안 되지. 예, 3%는 돈 안 들잖아요. 3% 구독 해지를 왜 합니까? 채팅. 네, 3%는 계속 가시면 됩니다. 네, 넷플릭스 영향으로 인해서 디즈니, 로큐 및 미디어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있게 이제 시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월 6일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었고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하고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가 약간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기관의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이 달라졌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거 좀 제가 불러드리고 있는데 어제 국내 기관이 3,364억을 샀습니다. 투신이 242억 순매수고요. 연기금 1,276억이에요. 웬일이에요? 오랜만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 뭔가 전략이 바뀐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간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쪽에서 팔지만 않으면 우리 시장이 그래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제 시장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0.95% 올라서 2,718포인트, 코스닥 1.45%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쪽의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어제 삼성전자 0.9%뿐이 반등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로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3% 뭐 2%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저점으로부터 그 정도 오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한 8% 전후로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닝 IPS, DNF, 요진테크, 한솔케미칼,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장대 항목을 만듦으로써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제가 수급도 써놨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만 써놨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 중에 워닝 IPS가 370억을 샀고요. PSK 84억, 뭐 100억 가까이 이렇게 샀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직접 투자를 할 때 보면은 1억 원 사고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런 쪽에 좀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계속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NG 수요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LNG가 강합니다. 조선주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지금 수주를 이제 받으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국모님 한번 모시죠. 정 대표님. 조선? 응? 알겠습니다. 조선의 국모님, 우리 엄경화 위원이죠. 네. 네. 모시죠. 또. 이럴 때 한번 모셔봐야죠. 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조선은 수주 플레이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그랬었고요. 네. 이제 이익단은 약간 좀 달라요. 왜 좀 다르냐면은 조선은 장기 계약을 하면서 처음에 계약금 받고 나중에 이제 돈은 만들어 올고 나서 나중에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익은 나중에 들어오고요.
비용은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후판 가격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네, 그런 가격이 오르면서 그것을 약간 걱정하면서 이익에서 정말로 이게 연결될 것인가는 네.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퀄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 4월 6일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중소형주에 급등하는 이제 모양새가 좀 나왔고요. 네. 기관들이 매수가 좀 변했다는 부분에서 심리적 개선은 약간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반가운 반도체 상승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이 높기 때문에 지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모닝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넷플릭스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은 테슬라. 오늘 밤에 실적 발표합니다. 네, 오늘 밤에요. 예, 이제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확실하게 네. 네. 여기서 요것만 넘어가면 네.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시장 분위기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에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 그러면 또 다시 좀 시장이 네.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뭐 꺾일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죠? 이제 지난번에 봉쇄령이 있어서 혹시나 이익단에서 미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의 지금 상황이고 101이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테슬라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넷플릭스에 관련된 오늘 밤에 미국 시장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 수급은 변화. 종목은 차별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접근으로 계속 시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관망, 수급은 변화, 종목은 차별화. 네, 그렇습니다. 자,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약간 심리가 개선되고 좀 매수가 들어오면은 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좀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2분기 S&P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약 80% 정도가 시장 컨센보다는 좀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기업 영업이익 실적 발표할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번 2분기에 이익 증가 폭을 약 플러스 4.5%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감소된 게 아니고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전분기에는 2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우리나라 그 지수 움직임을 볼 때 수출 증가율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절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처럼 작년 전분기 대비 상당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2분기부터 리오프닝 영향으로 해서 개선될 것이다라고 팩트셋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스러운 건데 일단 이번에는 좀 감소될 것이다 증가율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순위 증가율의 거의 대부분은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245% 증가. 산업자 31%, 소재 30%, 부동산, 헬스케어, IT, 유틸리티 순이고요. 순위 감소율 쪽은 제일 큰 데가 금융 24% 감소, 임의소비재, 통신 이쪽이 감소되는 걸로 미국 지금 기준이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세금 감세, 그러니까 세액 공제 법안을 또 입법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또 관련돼서는 호재성 재료이기 좋네요. 때문에 예,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아까 그 뉴스3에서 김 프로님께서 그 채권 얘기를 좀 주셨잖아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 월가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3.2%까지 보는 것 같아요. 뭐 당장 2.91인가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4% 갈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뭘 보냐면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트레이더들이. 그러면 반대로 채권 수익률 고점을 찍는다면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타이밍을 좀 생각하는 거고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게 시장에 지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빠져있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국제 수익률 급등으로 인해서 장기채 ETF를 하는 블랙록에서 대표적으로 20년 이상 국채 ETF가 20년 8월 최고가 대비 현재 3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채권 ETF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 쪽에서 또 다시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장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ETF 등 채권 투자는 네. 주식하고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추세거든요. 추세.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또 경기의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특성이 네. 있어서 네. 살짝 그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내가 미리 들어가야지. 예, 예. 이렇게 하면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아, 추세가 꺾인 걸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특히 개인 투자단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사서 물리기 시작하면 그거 진짜 난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늦지 않죠. 왜냐하면은 주식처럼 워낙 갑자기 떠가지고 막 뭐 쳐다만 보는 이런 게 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조금 맞습니다. 늦더라도 추세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제 그 반도체 섹터가 오르다 보니까 아,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면요. 예.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추려서 하나 한 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반도체 장비 부품이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설비 투자 상향이 이제 가시화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한 35조 원 투자하지 않겠다. 이미 발표된 건 파운드리 15조 투자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 말씀드리면서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장비 지금 발주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10조 후반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투자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느냐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장비 품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품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투자하자라고 하는 지금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세트사의 마진은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들 이쪽은 못 오르는 표현인데 부품 쪽은 이제 마진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종목들 주요 종목들의 영업이 컨센과 그리고 실제 요번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게요. 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요거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이제 조선주 얘기하면서 강판 후판 가격 얘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일단 강판은 뭐냐면 자동차용을 쓰는 건 이제 강판이고요. 후판은 이제 선박용에 들어가는 철강의 후판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자동차와 조선 완성차 메이커 수익성이 우려되지 않겠냐. 네. 결국은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조선 성과도 올라야 되지 않겠냐. 네.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제가 조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니까 많이 느껴질 수 있죠. 지금 뭐 중고차 가격도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신차가 지금 신차를 사려고 해도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그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 차를 팔라고 이런 전화까지 받았는데 바로 연락 옵니까? 와가지고 차 뭐해? 형은 다른 거 사고 팔라고 자기 필요하다고. 아 그래요? 아니, 후배가 뭐 후배니까 그래서 넘기기로 하셨어요? 예? 넘기기로? 제가 사면. 아 사면. 근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 가격 인상이 지금 러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자동차용 간판 가격이 톤당 약 115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톤당 130만에서 145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 두 회사만 연간 강판 사용량이 700만 톤이래요. 그러면 연간 이익이 1조 원이 감소되는 거랍니다. 이것을 소비자가로 전가시키지 못하면 이익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조짐이 좀 있죠. 뉴스 플레이어들 보면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선박도 똑같습니다. 선박용 후판 그 선박 건조 비용이 그 철강 가격이 약 20%인데 이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어제 뉴스에 제가 네? 과로 요청해서 가져왔는데요. 중국이 환경 규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2022년 조강 철강의 생산량 목표를 감축한다는 발표까지 있었어요. 뭐 이러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완성품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완성품 가격이 오르면 그게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이런 우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저 두 개를 다 사버릴까? 철강과 조선을? 뭐 그렇죠. 아, 응? 바벨 전략 들어갑니까? 아니 왜냐면 봐봐 철강 오르면 좋잖아. 네. 중국이 줄인다며 그러면 네. 한국의 철강사들은 네. 차별적으로 좋아질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면 중국 조선업체들은 뭐 철강 안 쓰나? 네. 네. 아유 어차피 기술력을 한국 조선업이 철강 산다 치고 네, 철강 네? 사고 네, 철강 사고 조선 사고 조선 회사예요.
아, 지금 조선은 LNG 특수가 있으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원자재 올라도 네. 가격 전가할 수 있다. 아, 딱 정프로 느낌인데 그거는. 아, 그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달 있다 한번 결과를 보자고 그러면. 아, 조선과 철강을 같이 사는 전략, 바벨 전략. 알겠습니다. 예, 뭐 그리고 뭐 개별적인 뉴스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컨소시엄이 11조 투자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광산 기업과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업과 합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LG 엔솔, 화하, LG 인터가 들어가서 합작 회사의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은 뭐 좋은 뉴스인 것 같아서 가져와봤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 그 전체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가능한 수급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8번의 뉴스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는 그렇게 뭐 이제 어떻든 뭐 활발한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티브형 ETF 자금의 유입이 지금 되게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네. 뉴스들이 나왔어요. 2022년 1분기 말, 그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ETF에서 액티브 ETF는 비중이 4%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액티브 ETF의 자금 순 유입이 11% 수준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수입 유입에 4%뿐이 비중이 안 되는데 11% 늘었다는 얘기는 훨씬 더 액티브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패시보다는 종목별로 가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만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개별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운영사인데요. 아시아 지역 그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매투스 인터내셔널 캐피털이 만도 주식을 241만 주 약 241만 주 매수 지분율 5.13% 취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걸 가져온 이유는요. 만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오랜만에 미국이나 유럽의 운영사가 우리나라 지분율 5% 이상 취득한 발표한 거예요. 오랜만에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의 펀드들이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을 저가 매수하려는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제가 이제 의미를 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기업 탐방이나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뭐 일주일에 열흘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정도에 오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몇 군데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네,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오는데 일주일 동안 열 군데? 열 군데 있네. 그 이상 못 간다. 열 군데 정도. 네, 열 맥시멈. 예, 네, 맥시멈 그 정도 뿐이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본 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뿐이 못 가는데 그래서 그걸 해서 취합을 해서 본국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회의를 하겠죠. 전략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들은 지분율 5% 정도까지 꾸준히 사거나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서구권의 롱텀 캐피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되게 많이 된 거예요.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 캐피탈들이 5% 이상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기업들이 일단 검증이 된 건데 신규로 그렇게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에 그런 기업들이 발생을 하면 이건 이제 대형주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코스닥은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고용도 그랬었고요. 뭐 리노공업도 그랬었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았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만도도 뭐 저점 대비해서 한 25%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자동차 쪽하고 네. 자율주행 쪽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좀 올랐습니다. 만도도 저점이 3월 15일 날 42,000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54,000원이니까 그죠? 예, 12,000원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이제 실전적으로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또 만두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만두 사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주가 안 좋은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만두에 대한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도 걱정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만두가 작년에 물적 분할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자율주행 관련 그 맞아, 그런 예, 파트를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만도가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발표가 실제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도에 대해서는 그 걱정을 항상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것까지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CU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낮은 수익성이고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거 뭐 수익도 안 나는데 지금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르네서스나 NXP, 인피니온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내연기관에서는 200에 3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기차는 한 2천여 개 정도 탑재한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칩과 MCU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요거 이제 잠깐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에 속도전을 낸다. 레벨 4가 뭐냐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수준. 사람이 타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걸 레벨 4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거기 이제 정부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회사를 제가 나열을 한 건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포지투닷, 소파게이트, 비트리, DNBL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이 뭘 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반도체고요. 이거 지금 IPO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지투닷은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 이것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웃긴 게 여기 대표사분이 현대차 모빌리티 사업부 본부장입니다. 겸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현대차, 기아, SKT, LG전자 등이 다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상황이고요. 네. 슈퍼게이트는 저전력 반도체 칩 설계를 하고요. 비트리는 저전력 영상 처리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 내용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고 어떤 기술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답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일부러 뽑아왔습니다. 한번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박병희 부장님과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시죠. 네, 내일 아침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세익 전무님 또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박병희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